여기서 계속. 아니 진짜 미친놈이라니까. 제일 빡친 게 불침번 이런 훈련소에서 뭐합니까? 얘기 놀죠. 조용히 해야 돼. 아니면 애들이 깨. 지원이가 야 이렇게 말하라고. 이렇게 말하라고. 이렇게 말하라고. 다 들려. 자, 여러분들 이제 군대 훈련소 이제 1일차 풀었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카투사 여러분 넘어갈 거야. 의정부 훈련소로 넘어가는 딱 고감성이거든요. 카투사 같은 경우는 육군 똑같습니다. 육군 계열이기 때문에 멤버부터 소개해야 될까. 13명 그 생활관 감성 있잖아. 부를 때 특히 이제 각종 사진을 붙이는데 보통 여자친구 사진을 붙인 경우가 많아. 인정? 13명 중에 여자친구 사진 붙여온 사람이 딱 2명 있더라고. 굉장히 배알이 꼴렸습니다. 한 분은 서울대 작곡가인데 나이가 30이야. 군대를 늦게 왔어. 서울대 작곡가야 심지어. 이 형 별명 유이열이었어. 유이열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이 27살인가 그랬어. 나이가 많아서 카투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 좀 오더라고. 그래서 그 군대에 신문이 오잖아. 군대 신문이 5페이지예요. 처음에 첫 장은 군대에서 되게 높으신 분이 어떤 그 외교적인 행사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. 첫 장은 무조건 넘어간다 그 감성. 무조건 첫 장은 여러분들 윤석열. 죄송합니다. 자 보자마자 넘어가잖아. 인정? 어디로 가? 연예면으로 가잖아. 근데 여러분들 그 형은 연예면으로 가기 전에 가는 구간이 있었어. 바로 뭐 보겠습니까 여러분들? 마지막 장 토익 구간. 토익 700 플러스 이상 넘기. 토익 철 800 플러스 이상 넘기. 카투사 온 사람 780 이상이잖아. 근데 그 형 같은 건 27살에 늦게 취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토익 맨 뒷장에 토익 문법 문제 하나씩 나오잖아.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형은 이제 그걸 풀었어요. 카투사 와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어떤 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친구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연대 경제인데 캐나다 유학파 친구 한 명 있어. 영어 개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약간 누구 닮았냐? 에드워드 닮았어. 트와일라이트에 여러분들 그 뱀파이어가 있고 근데 늑대가 있잖아요. 그 늑대 닮았어. 늑대. 그리고 그 옆에 서울대 기공이었어.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키 작고 땅땅한 뭐야 그 포켓몬스터 중에 누구 있죠 여러분들? 그 롱스톤 진화 전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지 여러분들? 그 포켓몬 닮았어요. 어쨌든 그 친구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. 카투사에서 학교가 되게 다 좋은 학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토익 780 이상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만점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160명 중에 학교가 좋은 사람들이 오는 확률이 좀 더 높겠지.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진짜 개웃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양대였을 거야. 한양대였고 관물대에 있는데 군복 같은 거 자기 생활복이나 뭐 자기 이제 팬티나 이런 것들 다 접잖아. 와 그거 접는 거 수준이 거의 공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야. 진짜 우리 엄마보다 잘 접어. 진짜 관물대 이렇게 진짜 와 그 친구 관물대 뭐 맨날 1등이야. 그래서 맨날 그 조교가 검사를 할 때 맨날 입을 벌려. 와 너 뭐 사회 좀 정리 잘했나 보다. 정리 수준이 생활에 다른 깜짝 놀랐어. 근데 그 친구가 비교가 됐던 게 지원이 바로 옆자리였거든. 근데 지원이는 거진 정리가 그냥 깡통 로봇 수준이야. 진짜 정리 하나도 안 해. 맨날 다 널브러져 있어. 근데 쉬는 시간 되잖아. 땅에 진짜 이러고 누워 있어. 여기 관문대 있잖아. 이러고 있어. 이러고 군대 개국놀이거든. 그래도 나는 이러고 있었거든.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와 이 새끼 이러고 있어. 이러면 여러분들 조교 오면 바로 걸리거든. 조교 오면 걔만 얼차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얼차를 받는단 말이야. 그 맞은편에 있다 제가 있었고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전향대 의대인가 개명대 의대인가 어쨌든 사수에서 의대 간 분이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수에서 동대문에 붙었는데 그 형은 사수에서 개명대 의대인가 갔는데 그 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었어. 여자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있대.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 관심도가 거의 증폭을 해요. 그래서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래. 근데 개 웃긴 게 만나본 적 있냐니까 만나본 적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얼굴을 모르는 거 아니까 화상 채팅을 한대. 화상 채팅. 화상 연애를 한대. 화상 연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인정을 합니다. 저는 그 큐피트 화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로 쏜 큐피트 남자 한 명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한 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연대 경제 에드워드 있잖아. 연대 경제 에드워드가 이제 캐나다 유학파 출신이잖아.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비스트 지금 하이라이트 이기광님 있잖아. 이기광님한테 그 예능에서 미국 춤을 췄었잖아. 이제 우리 그 복무신조 롤콜 때 복무신조 읽을 때 여기 이제 다 서 있는단 말이야. 이런 거 다 서 있잖아. 13명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고 저는 이제 거의 개 끝자리. 근데 이제 내 중으로 여기에 맞은편에 있었어. 저 친구가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1소대 1분대하고 1소대 2분대로 와리가리 친단 말이야. 1소대 1분대 있다 1소대 2분대 갈 때 여기서 계속 아니 진짜 미친놈이라니까.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친구가 거의 낙급이었어. 거기서는 애들 다 웃어. 이거 진짜 근본도 알 수 없는 캐나다 유학춤이거든? 약간 제가 거기서 김구라 포지션이었어. 그 남들 누가 개그치 보고 아 그거 좋았다. 고개그 좋았어. 약간 조금 선 넘었어. 선만 좀 줄이자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딱 두 개 뽑자면 뭐가 있냐면 불침번하고 그 다음 종교예요. 종교. 종교 행사. 하나는 나락을 달리고 하나는 극락이거든? 제일 빡친 게 불침번 이런 훈련소에서. 그럼 불침번이 뭐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기 쉽게 하면 모두가 자지 않는 거야 군대는. 인정? 누군가는 깨어있어서 전쟁이 왔을 때 누군가는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잖아. 이런 마인드로 이제 불침번의 제도가 있는 거죠. 군대에서 1시간 뺑뺑이로 돌리거든. 개꿀인 건 뭔지 알아? 시간대가 여러분들 우리 10시에 취침하잖아. 6시 기상이란 말이야. 개꿀인 거는 딱 10시부터 11시 아니면은 5시부터 6시 이게 개꿀이야. 왜 와이 깔끔하게 숙면을 취하려면 중간에 안 끊기는 게 중요하잖아. 제일 빡친 시간대가 2시부터 3시야 처음에 2, 3시 할 때 제가 지원이랑 같은 조였어요. 두 명이서 같이 하거든. 자다가 일어났어. 야 민호야 일어나. 훈련병 김민
그 깨워주는 사람 재우고 지현아 일어나 일어나야 돼. 새끼 안 일어나. 절대 안 일어나 얘. 지현아 일어나 일어나야 돼. 아 씨. 다시 자. 미친 사람이. 너무 빡쳐. 일어났어. 둘이서 이제 군복을 다 입어. 근데 불이 없잖아. 빛이 없어요.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랜턴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손전등, 손전등 같은 걸로 이렇게 에, 손전등 같은 걸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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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춰요. 두 명이서 이제 조교 앞으로 가요. 두 명이서 달려가는데 그걸 무조건 시켜. 앉았다 일어났다 번호. 그 망할 앉은 번호. 지도 졸려. 새벽 2시에 앉은 번호 시작. 가오 잡는 거 진짜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. 인정? 오 그때 방거 태권도 배우고 싶었던 적도 없어. 1, 2, 번호 끝. 마지막 그 번호급 부른 그 감성. 자 3시까지 불침번하고 중앙 현관으로 돌아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가. 한 명은 화장실에 그리고 한 명은 우리 분대 아, 우리 그 애들이 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전쟁 일어날까?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죠. 총에 뭐 탄약은 당연히 없지. 완벽하게 군복 차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. 국룰이 뭐냐면 총이라고 해보자. 그럼 사실 기대면 안 되거든. 기대면 안 되는데 눈치 보고서 사람 없잖아. 그럼 이게 국룰이야. 점점 총도 살짝 놓게 돼. 살짝 총도 놓게 되고 나중에는 앉아. 그렇게 앉아가지고 화장실 잘 지키고 있나고 보면 얘도 똑같이 나랑 자세가 똑같아. 또 눈 마주쳐. 지원이 형 눈만. 그게 딱 새벽 2시 반. 나와 해가지고 중간에 30분 정도는 각자의 자리 있다가 나머지 30분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순찰을 돌아. 둘이서 이제 만나. 조용히 해야 돼. 조용히 해가지고 우리 군대부터 들어갑니다. 와 코골이는 전쟁 났어. 인정? 전쟁 이미 났어. 이미 여러분들 제 3차 세계대전. 아 진짜 거의 적군이야. 야 이 정도 거의 적군이야 진짜. 거기서 이제 둘이서 뭐합니까? 얘기 놀죠. 지원이가 야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하라고?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. 목소리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? 다 들려. 조용히 해야 돼. 아니면 애들이 깨. 야 근데 너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럽다고? 옆에 어떤 사람이 빡쳐가지고 호구는 척하면서 화내는 게 있거든? 으쌰! 진짜 누가 봐도 나한테 으쌰! 와 난 처음엔 코골인가 했어. 불침번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손전등을 그거를 안과에서 그 사람들 홍채 보듯이 한 사람 눈에 그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 눈에다가 손전등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. 와 깜짝 놀랐네 나 진짜. 와 나 기숙사 사관인 줄 알았는데 그 한 번 당했다. 아유 진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거 이상한 사람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우리가 훈련소 때 진짜 별거 있는 건 종교 행사입니다.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싸이 축제 못지않아 미쳤어. 이거 미쳤어. 이거는 적군이 여러분들 몰려와도 이거 보고 나갈 기세야. 기독교 있었고 불교 있었고 천주교 있었고 원불교가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이 원불교가 레전드인 게 남들은 다 초코파이 주는데 여기서만 가나파이 줘. 와 진짜 이거 진짜 야 다 초코파이거든? 여기만 가나파이 줘. 와 진짜 원불교가 진짜 개꿀이야.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원불교 신자가 됐어. 진짜 여러분들 무교거든? 무교인데 주말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. 종교 행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. 근데 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먹을 거 받으러 달달한 게 끌린단 말이야. 급식만 먹고 하다 보니까 달달한 게 끌리기 때문에 군대 가잖아? 무교도 여러분들 믿게 돼. 천주교는 뭐가 달라 이거 뭐 적으라고 하더라. 이제 뭐 세례명을 적으라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써있다. 그래서 뭐 적을까 하다가 매튜 처음엔 그냥 매튜를 적었어요. 왜냐면 몰라 그 천주교 감성을 몰라.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매튜 적고 두 번째는 뭘 적었냐면 내가 그래 M이잖아 감성이 M이잖아 민우니까 디아블로 2 할 때 액트 3의 보스였던 메피스토라는 사람이 있어. 그래서 메피스토를 한 명 적었어요. 왠지 메피스토가 천주교 느낌인 거야. 그래서 그걸 제출을 했어. 그 일주일 뒤에 천주교를 갔어요. 천주교 가가지고 이제 그 쪽지를 받았어. 세례명이 나왔어. 근데 마티아스던데 마티아스? My name is 마티아스? 나 세례명은 마티아스가 됐어요. 마티아스. 아 진짜 여러분들 레전드는 뭔 줄 알아? 기독교야. 여기는 와 행사가 기본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어. 사병 중에 머리는 빡빡 물었는데 기타 한 명 있고 이것도 있어. 이거 심벌즈인가? 야 이것도 있고 피아노 한 명 있고 야 거기는 진짜 야 기독교 씨 야 씨 이거는 웬만 싸이 콘서트 부럽지 않다 니까. 바로 가 이거 얘들아. 이거 씨 EXID 오지 않는 이상 힘든 감성인데 야 그렇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 진짜. 진짜 거기는 감성 자체가 2,000원 감사합니다. 난 이거 했는데? 야 나 이거야! 이건데 와 진짜 각계전도 한번 해보면 저거 못한다. 저희도 적급이었어요. 저희도 적급이었고 기독교가 진짜 개레전드. 저는 처음에 몇 번 가다가 정신적인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혼자 생활관에서 찐따처럼 이제 있었죠. 저기서 이제 한 자리 할 수도 있었는데